오늘의 시그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 대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외신 측에서는 친비트코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두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눈길을 끼는 기업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어제 시장에서요, 무려 장중한 때는 10% 넘게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8.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현재 시장에서는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블룸버그 이 억만장자 명단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트루스 소셜의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는요, 최근 저점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리마켓과 프레딕트잇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 탄력을 띠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목명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확실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자가 된 7월 20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보다도 사실 높은 성장률 그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미국 증시에서는 테마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억만장자인 트럼프 후보자는요, 사실 돈은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돈은 단지 점수를 매긴 수단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렇게 돈으로 점수를 매긴다면은 트럼프 후보는 사실 100점 만점에 뭐 거의 1000점이 넘어가는 그러한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신에서 분석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현재 자산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관련 정책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 지금 트럼프 후보의 자산 가치를 좀 비교해 본 포브스지의 오늘 기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셜 미디어 쪽에 지분 꽤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금도 꽤 가지고 있고 뉴욕 쪽에 부동산도 꽤 가지고 있고요. 뉴욕 이외 지역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골프클럽과 리조트의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달러 원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370원대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었는데 소셜미디어의 지분은 한화로 계산했을 때 21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뉴욕 시장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9400억 원 정도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이외 지역 부동산 같은 경우는 260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골프클럽과 리조트는 1조 원이 좀 넘어갑니다. 현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70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채를 제외한 자산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워낙 자산이 많다 보니 많은 외신에서는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좀 계산을 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경우에는요, 1370원대의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3조 562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만 부채가 많고 본인의 자산을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의 순자산은 그냥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3조 원을 넘어가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렇다면은 해리스 후보의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제도 저희가 살짝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전체 순 자산은 한화로 계산했을 때 27억 원에서 81억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라면서 91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신탁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가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72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10년
1년 전 즈음에 36억 원대로 이 구매를 했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고요. 특히나 모기지를 2.625%로 빌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저금리로 이 제공이 됐던 이러한 상품들을 갈아타기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사실 해리스 후보는 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일단 급여가 꽤 많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수 쪽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상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역시나 연금도 있었습니다. 자발 퇴직 저축 프로그램, 그리고 공무원 퇴직 연금 등에 돈을 붓고 있었는데, 다만 일반적인 미국인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연금이 좀 적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대형 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그러한 이 지수 ETF도 가지고 있었고요. 고수익 회사채 투자 ETF도 역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주, 중형주, 가치주 ETF를 고루고루 담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 정도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일단 이 선진국 주식시장 투자 ETF에 가장 많은 돈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게 해리스 후보의 투자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간의 성격은 어느 정도로 다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정책들은 이미 많이들 비교하셨을 테니 자산을 좀 비교해봤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두 후보가 쓰는 언어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더 컨버세이션지에서 저희가 직접 발췌를 해왔는데요. 일단 돈만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그러니까 조금 더 리스크를 감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 말을 할 때 나라는 표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억만장자라는 특별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주체성에 더욱더 중점을 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전 성취와 미래의 계획을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해낸 일과 이 할 일로 구성해서 이 대중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성취 지향적인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해리스 후보는요, 나라는 표현을 쓰는 트럼프와는 다르게 we, 우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고 하고요. 집단 지향적인 접근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나 과거보다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진행 중인 도전들과 현재 행동을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미래에 엮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조금 더 엮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요. 소속감과 권력을 암시하는 발언이 더 많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이렇게 언어적인 이 차이는요, ABC 토론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베이스로 해서 AI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후보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두 후보 중에 어떠한 인물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이제 결정의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오늘의 시그널 그리고 파이널샷에서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